네. 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배틀그라운드에 에이스 센터라는 에러가 뜨면서 게임이 안 되는 거를 좀 겪으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배틀그라운드 에러라기보다는 배틀그라운드의 핵 치트 감지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실행이 안 돼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갑자기 안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자기 컴퓨터에 뭐 서비스나 이런 걸 만져서 안 되는 거에 한번 실행해가지고 문구랑 보고 해결 조치 방법까지 같이 좀 안내해 드리는 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핵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뭐 배틀아이라든지 되게 프로그램을 두세 가지 좀 여러 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안 되는지 원인은 좀 이따가 알려드리고, 일단은 증상 한번 보고. 게임을 실행하면 에이스 센터 이렇게 나오고 에러 뜹니다. 게임을 다시 실행해 주세요. 라는 멘트와 함께 게임을 실행하면 바로 꺼져버리죠. 이것의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뭐 MS 컴피그라든지 아니면 뭐 백신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서비스 쪽 정리하는 거를 건드셔서 해당 문제가 발생해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게임의 문제는 아니고 본인이 건드신 거예요.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숨기기 누르시면 여기에 안티 치트 익스퍼트 서비스라고 있어요. 요 문제 때문에 요게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버튼 눌러서 실행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서비스 MSC 누르시면 바로 서비스라는 이 관리창이 나오고 아니면 윈도우 버튼 눌러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영어로 서비스 검색하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A로 검색하시면 안티 치트 익스퍼트 서비스라고 있죠? 이걸 사용 안 함돼 있는 거를 수동으로 바꿔서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조치 방법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황컴 블로그에도 조치 방법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그 댓글 고정란에 저희 그 링크 하나 같이 걸어 놓을 테니까 스크린샷 보시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기계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건들지 않았으면 이렇게 에러가 뜨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꼬여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거는 본인이 백신이나 뭐 알약, 뭐 고클린이나 이런 데서 서비스를 다 끄셔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정상적으로 게임이 실행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